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플래시 제가 들고 있죠. 고독스의 빈티지 플래시 럭스 시리즈 중에 제일 큰 거 럭스 마스터입니다. 좀 이거랑 어울리게 장소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좀 어울리게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컨셉질의 아주 끝판왕 같은 그런 클래시인데요. 옛날 기자들 쓰시는 거 같죠? 여기 카메라 옆에 이렇게 따로 달아가지고 펑펑 터뜨리는 거. 얘가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데 연결은 뭐로 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조기로 무선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봉된 케이블도 있는데 저는 요 무선 동조기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플레이트도 같이 동봉된 거예요. 동조기만 있으면은 이거 하나만 사면은 이 룩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양 설명드리면, 얘는 가이드 넘버는 25 정도로 TT350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하지만은 럭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밝은 플래시입니다. 그리고 얘가 요 반사가시 기본으로 같이 주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가지고 반사가 뇌에도 조그만 마운트 가지고 이 전용 미니 소프트 박스라든가 다른 리플렉터류 이런 거, 도미라든가 그런 거 끼울 수 있습니다. 모양새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네, 모양새도 그렇고 이 생각보다 쓰임새가 있는 리플렉터 같아요. 보통 스트로보 쓰면은 이만한 사이즈의 리플렉터는 안 달고 되잖아요. 조그만 플래시 헤드를 직광 딱 샀을 때랑, 그래도 요만한 손바닥만한 판대기로 샀을 때랑 조금 다른 느낌? 또 특이한 게 이거 엄청 만듦새가 좋아요. 크롬으로 도장이 돼 있고 여기는 인조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저 이게 당연히 플라스틱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가죽 재질이라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웃긴 게 터치 패널입니다. 클래식과 모던의 최신형 빈티지 플래시? 재충전 속도도 빨라요. 엄청 빨라가지고 여기서 1대1로 해도 2초를 안 넘깁니다. 1대1로 해도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당연히 무선 동조로 연결해 놓은 만큼 얘도 채널과 그룹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돼요. 각도 조절은 물론 좌우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18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뭐 이러면은 바운스도 칠 수 있겠죠. 고급 기존 플래시들과 동일하게 뭐 TTL부터 멀티 모드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플래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윤호 감독님 지인분께서 결혼을 하셨다는데, 그분들의 좀 빈티지스러운 그런 가족 사진을 이걸로 한번 남겨드리려고 이 공간에 와봤습니다. 먼저 옛날 사진과 찍을게요. 지금 허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어주시고, 오, 이제 옛날 사진과 좀 봐. 두 분 살짝만 마주볼까요? 아,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좋아요. 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카메라 보셔야 돼요. 야, 조명 어그로 끝내준다. 역시 경력치. 경력치. 아, 너무 웨딩처럼 웃기 안해 이거? 야, 네 모습이 너무 웃긴다. 아, 씨. 어, 근데 그거 그렇게 드니까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 진짜 자유롭지. 이게 그립감이 좋아요. 보통 플래시는 뭐 안 끼우면, 손잡이 안 끼우면 이렇게 들 일은 없잖아. 진짜 맞아. 어? 아니,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주잖아. 오, 두 분 한번 마주 한번 볼까요? 보시고 좀만 가까워져 볼게요. 좀만 가까워져 볼게요. 인물 촬영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직광으로만 때리면 사용성이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럴 때 바운스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그립감이라든가 이렇게 그거에, 오히려 그거에 더 특수화된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방향이 사실 이 헤드 자체는 위아래로만 되고 좌우로는 안 돼가지고 조금 제한이 있긴 한데요. 어차피 무선 연결해 놓은 거 풀어가지고 같으면 돼. 그래, 지금까지 럭스 마스터
플래시를 써봤는데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생긴 것만큼이나 이거 쥐는 그립감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플래시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플래시와 똑같이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아까 쓰면서 이 무선 동조를 하면서 안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동조기에서 이제 100m 수신이 아니라 0에서 30m 이렇게 근거리 수신으로 바꾸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점 한번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찐 부부를 찍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들만에게서 나오는 진짜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나요? 룩을 중요시하는 분들, 후지필름 아니면 니콘의 ZF, ZF-C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추가로 고독스에서 이런 럭스 엘프라는 조그만 플래시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가이드 넘버 6짜리 엄청 조그만 플래시고요. 빼면 이만합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냐 하면은 작은 미러리스 중에서 플래시 없는 모델들 있죠. 그런 모델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것 같고, 특히 소니의 ZV 시리즈 중에 흰색 바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올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직광만을 위한 플래시. 이런 식으로 조절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총 4단 조절. 16분의 1부터 1분의 1까지. 얘는 1분의 1에서 최대 400번까지 그래도 발광이 되니까, 그래도 플래시가 없는 카메라를 쓰는 분들이 이걸 하나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은 크게 아쉬울 일 없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럭스 시리즈가 웃기게 모든 시리즈에 다 광동조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S1, S2 있죠. 센서는 여기 있습니다. 광동조 센서는 여기. 생긴 게 약간 옛날 자동차 헤드램프 같은 느낌? 사람들 그거 아시나? 홀맨. 홀맨? 오? 그런 거 같기도? 홀맨처럼 생긴 거. 홀맨 같기도? 아무튼 지금까지 사진 찍는 지은이었습니다.